안녕하세요. 어세텔 크래퍼입니다. 야, 요즘 날씨가 정말 많이 시원해졌어요. 그죠? 어땠어요? 덥네요. 한참 걸어와서 좀 덥긴 한데, 아, 그래도 지금 그늘이 있으니까 조금 시원해요. 네, 저희는 지금 올림픽 공원에 나와 있고요. 자, 뒤에 보시면은 여기 어디죠? 들꽃마루. 아, 들꽃마루. 예, 들꽃마루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올림픽 공원에 있는 들꽃마루. 눈을 크게 한번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웨이로 모델 활동하고 있는 김예령입니다. 컨셉이 어떻게 되죠, 오늘? 오늘 저 뭐야, 1번 첫 번째. 아, 지금 1번인데 오늘 눈을 줘가지고 몰라요. 네. 이러고 와서 이게 컨셉이에요. 이러고 와서? 아, 시크릿 컨셉. 아, 네. 시크릿 컨셉이고요. 혼자만 아는 컨셉이네. 오늘 날씨가, 하늘도 너무 좋고 또 사진 찍기 너무 좋은 올림픽 공원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사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진행해 보시죠. 바로 촬영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가시죠. 원래 사계절 내내 꽃이 겨울 빼고 다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항상 많은데 오늘 없거든요. 빨리 예쁘게 찍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처음 봤잖아요, 방금. 작가가 모르는 어떤 본인만의 컨셉이 있는 것 같아서 모델 분만 입고 찍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일단 배경 자체가 너무 이뻐서 조리개를 많이 뚫이지 않고 촬영을 한번 해볼게요. 그냥 가운데 서도 이쁠 것 같거든요. 거기서 천천히 걸어오실 건데 좀만 더 뒤로 가보세요. 쭉 눈 부시니까 이쪽 보시고 천천히 그냥 꽃 같은 거 이렇게 만지면 천천히 걸어보세요. 조금만 더. 거기서 꼭 살짝. 나 사람 한 명 넣는 거 처음 봐, 살면서. 조금 더 해서 들어가 볼게. 이리 와서. 이런 식으로. 어떤 느낌이에요, 이거? 요것만 따가지고 좀 감성적인 느낌. 아, 저렇게 손에다가 꽃을 잡아서. 혹시 소통이 잘 안 되나요, 둘이 지금? 옷이 되게 꽃무늬가 많아가지고 지금 여기 딱 들꽃마루랑 딱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근데 꽃을 따면 안 되겠죠? 아, 따면 안 되죠. 따면 아마 옛날 과거사부터 다 올라올 수 있어요. 네, 진짜로. 따면 진짜 큰일 나죠. 힘들다, 힘들다. 아니, 아니. 잠깐만. 잠깐. 박진도 빡쳤죠, 지금? 탈 올라간 거 보세요. 어떻게 좀 이쁘게 어떻게 뛰어볼까? 이쁘게. 약간 이렇게 뛰세요. 이렇게. 이렇게 털. 다리가 이렇게 되지 말고. 아, 이거 그러니까 천천히 평소에 뛰듯이 천천히 뛰어야 돼요. 네. 그렇다면 이렇게 뛰시면 안 되고. 너무 과. 이거 뭐야? 아니. 뭐 이상한데? 이거 이상하잖아요. 파워워킹인데요? 살뺄 때. 개웃겨. 시선은 시선만 정면 보다가 옆쪽 보다가 이렇게 하면서 와요. 아니, 손 그렇게 안 쓴다니까. 손 그렇게 하지 마요. 그냥 이렇게. 아, 손 뻗는 거 되게 좋아하네. 그 뒤쪽 뒤로 가도 이쁠 것 같아. 아, 뒤로 가는 거. 네. 예령이 오늘 운다, 울어. 아니, 그렇게 말고 한쪽 여기다 하고 살짝 내리고. 사뿐사뿐 하면서 약간 그런 느낌. 이게 좋아요? 팔 빠졌다! 팔 빠졌대. 네, 어깨 빠진 줄 알았습니다. 탈골 됐죠? 이쪽에서 이렇게 한번 찍어볼게. 야, 이쪽 하늘은 이쁘네? 이쪽 하늘은 이쁘다. 얘 갖고 돌리면서 돌아가요. 쳐서 좀 늦춰가지고 돌아가는 것도 찍어볼게. 아, 돌아가는 거 잔상으로 남기려는 건가요? 네. 바람개비 혹시 안 돌려보셨나요? 아니, 무슨 저 개 오라는 것처럼 이렇게. 바람 풀다, 바람 풀 거야, 풀 거야. 아, 다른 건 너무 잘 도는데. 알아서 잘 도는데 여기 돌려줘야 되네. 저기 때문에 다 도네요, 지금. 이쪽 다 돌거든요. 아, 이쪽으로 오실래요? 아니, 여기 너무 잘 도는데. 여기서 몇 장 찍겠어? 이것도 능력인데. 바람을 그냥 다. 어, 다 없애네. 뭐야? 아니, 진짜. 기가 막히게 멈췄네. 또 분다. 분다. 그리고 카메라 보지 말고 그냥 앞에 있는 꽃 있잖아요. 꽃으로 시선이 가든가 손이 하나 가도 되고 편한 대로. 몸이 살짝 앞으로 이렇게 오면서. 오. 보이세요? 그대로. 바람개비 돌아가네, 이제.
아, 고생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아, 독꽃마을에서 깔끔했네. 오늘 날씨가 오락가락 하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양호한 날씨였고, 사람 없을 때 빨리 와서 찍으시는 게 좋긴 할 것 같네요. 원래 빛이 잘 들어오는 시기는 지금 한 4시부터가 이쁠 텐데, 다만 소품을 이런 요런 거 바람개비 같은 거 하나 준비해 오시면 되게 이쁘게 촬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모델 손도 어색하지 않을 것 같고. 와서 알아가지고 준비를 못했어요. 보시는 분들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령님 간단하게 이게 어땠는지, 아니면 뭐 사진 찍었을 때 느꼈던 점 간단히 얘기해 주실 것 같아요. 의상을 미리 사전에 못 맞췄는데, 그래도 제가 입고 온 옷이랑 장소랑 좀 어울리는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네요. 우선 이렇게 이쁜 거를 왜 말을 안 해주고. 아, 네. 그래서 원래 그 예령님이 또 진우 형 팬이었잖아요. 아, 맞아요. 왜? 왜라니? 팬의 입장에서 찍었잖아요. 어떤 것 같아요? 제가 되게 어색하고 그런 부분을 이제 이렇게 포즈라든지 그 제스처 이런 거 알려주시고 각도 같은 거? 네,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스타에서 보던 진우 형의 그런 느낌들이 나올 것 같은가요, 혹시? 아, 네,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안 나오면 거의 뭐 죽이겠네. 아니. 아, 긴장하셨나요, 혹시? 괜찮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촬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지금까지 언타이틀 그래퍼였습니다. 안녕. 다음 편 누구예요? 은우 형. 네, 우리 편에서 뵐게요.